다녀오나? 다녀오겠습니다. 야, 이거 완전 70번아 이거. 맞아, 이거 겁나 비쌀 건데 이거 얼마야? 한 100만 원쯤? 왜? 주머니 뭐 하죠? 우리 엄마?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는 치킨 집 하셔. 아빠도 모장이고. 우리 엄마 아빠는 치킨집 하는데. 우리 아빠는 회사 다니시는. 엄마는 집에서 주부. 민아, 너네 부모님은 뭐 하죠? 우리 부모님 똑같이 엄마는 그 주부고 아버지는 회사. 뒤에 타라, 태아줄게 아줌마가. 아니, 저기 위에 마트 가야 돼갖고 올라가야 돼. 아, 그래? 네. 엄마, 나도 레고 사줘. 레고 사달란 말이야. 저거 사줬잖아. 우리 지금 학원 가야 돼. 어? 학원 갔다가 마트 가서 레고 사자잉? 알았어. 아이고, 착하다. 그래. 그래, 민우야. 다음에 보자. 안녕. 안녕히 계세요. 어? 할머니, 응? 엄마 언제 와? 모르겠다.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언제 올라온가. 전에도 그랬잖아. 맨날 모른대. 네,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민우는 점점 커가고 내 한몸 가늘기도 힘든다.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믿어. 돈 좀 벌어서 민호 데리고 나가 살아라. 아이씨,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내가. 자, 가족이 관련된 과제가 하나 있는데 우리 집에 가면 다 같이 가족 사진 한 장 챙기고 그다음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에 편지 적어주세요 해서 한 장 이렇게 월요일까지 챙겨올 수 있겠어요? 네. 네. 내가 장구 갈게. 뭐야, 나 두 번이라고. 안 잠그면 선생님한테 혼나. 아, 진짜 내 장구 간다고 가라고 좀. 아, 알았어. 열쇠 여기 놔두고 간다. 여기는 와 들어갔나? 사진 찾으러. 사진은 찾았나? 응, 근데 엄마 사진은 없대? 아빠. 아이고, 우리 아들. 왜? 아빠, 네. 근데 엄마 언제 와? 엄마 언제 오냐고. 아이고, 씨.
지금 TV가 문제야. 엄마 언제 오냐고. 맨날 다른 애들 학교에 엄마 오는데 나만 할머니 오면 창피하다고. 나 엄마 있긴 한 거야. 나 주워온 거냐고. 그래, 내가 알아서 한다고. 앞으로도 성훈이가 착하고 바르게 자라주었으면 좋겠어. 오늘 저녁은 우리 상훈이가 좋아하는 치킨 먹자. 치킨 먹고 우리 상훈이 더 힘내고 열심히 하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우리 아들 상훈아, 항상 웃고 밝게 지내자. 파이팅. 자, 마지막 사진 보니까 민우 사진이네. 민우 나와서 발표 한번 해볼까? 써준 적이 별로 없는데 우리 민우가 부탁하니까 이렇게 편지를 써본다. 엄마가 그때 보여줬던 사진 기억나? 우리 동물원 갔을 때 사진이었잖아. 엄마랑 아빠랑 우리 민우랑 같이 가서 되게 좋았었는데 요즘에는 엄마가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민우랑 많이 못 놀아준 것 같아서 엄마가 미안해. 우리 이번 여름방학에는 엄마랑 아빠랑 꼭 같이 여행가자. 그때는 우리 민우가 제일 가고 싶은 데로 가자. 마지막으로 민우야, 엄마 아들로 태어나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고 미안해. 세상에서 가장 민우를 사랑해.